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에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 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입장과는 조금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측은 한국 정부로부터 재배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얘기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is th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at there's still a diplomatic path forward to this. 다만 한국 정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한국 측이 이야기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I'll let the South Koreans talk about their side of the alliance and you know, their desires. 양국 간 외교 사안인데다 전술핵 자체가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 즉답을 피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양자, 삼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